안녕하세요. 이덕성입니다. 오늘은 변산반도 야생화를 찾아왔습니다. 꽃며느리 밥풀, 여인의 한, 질투. 옛날에 아주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 하던 며느리의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몰락한 양반집으로 시집온 새댁이 모진 시어머니 밑에서 고된 시집살이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저녁밥을 짓다 밥이 뜸이 잘 들었는지 보느라 밥알 두 개를 입에 물었는데 하필 그때 그 못된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다가 이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른들께 먼저 드릴 생각은 않고 저만 혼자 훔쳐먹는다고 화를 내며 모진 매를 때렸습니다. 며느리는 매를 맞으면서 밥을 먹은 게 아니라 익었는지 보느라 요거 두 개를 입에 넣은 거예요 하며 내밀어 보이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 며느리가 죽어 묻힌 산속 무덤가에 붉은 꽃에 흰 밥풀 두 개를 문 꽃이 피어나는데 이게 꽃며느리 밥풀이라고 합니다. 아주 슬픈 전설이네요. 양하, 꽃말 건망증, 일명 가초 양해라고도 하며 굵은 원충이 엷은 황색 뿌리줄기가 옆으로 뻗고 비늘조각 모양이 잎으로 덮여 있으며 잎은 파초 같고 뿌리는 생강 같으면서 굵습니다. 방향성이 있으며 관상용, 식용, 약용으로 이용됩니다. 특이한 향기가 있어 어린 잎과 땅속 줄기는 향미로 쓰이며 꽃이 피기 전의 꽃 줄기를 식용하고 봄에는 잎이 피기 전의 줄기를 식용합니다. 약으로 쓸 때는 탕으로 하여 사용을 합니다. 양아의 효농, 주로 부인병증에 효염이 있습니다. 관련 질병, 건의, 담, 어혈, 월경불순, 이뇨, 중독, 진통, 행혈 등에 사용합니다. 양아의 꽃들입니다. 여우 구슬입니다. 까마중입니다. 꽃말은 동심 또는 단 하나의 진실입니다.
보기 드문 세발 버섯입니다. 닭의 덩굴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감사합니다.